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칠백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번 달 마무리 잘하시고 2월에는 더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해피칠백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평창군에는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례 행사 중 어르신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로 손꼽힌다는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 그 현장 속으로 심혜인 리포터가 함께합니다. 에너지도 넘치고 지난 23일 제10회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벌써 10회째를 맞이하는 체육대회는 어르신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행사 중 하나인데요.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 오늘 그 우리 평창군 갓내에 8개 읍면에 전체가 노인들이 모여서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제10회 10번째 맞는 그 한마당 체육대회가 우리 노인들로 인해서는 가장 이날이 축제고 생일날 그런 날 그런 기분입니다. 그 노인분들한테 제가 항시 그 이야기하는 게 우리 지혜에서 어른들을 가장 도울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 이상 더 살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우리가 주체 주관을 다하고 군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이래서 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체육대회를 즐기기 위해 천여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평창 종합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창군 8개 읍면 모두가 참석하는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는 평창군 어르신들의 화합의 장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경기 시작에 앞서 다양한 식전 공연으로 어르신들의 긴장을 덜어주고 체육대회의 흥을 한껏 띄워주기도 했습니다. 평창군의 8개 읍면 천여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다 함께 선수 입장을 하는 모습인데요. 어르신들의 표정에는 체육대회에 대한 설렘과 행복이 한가득 묻어납니다. 아, 기분이 좋습니다. 노인네들 이 화합도 되고 그 서로의 그 모르는 얼굴도 알게 되고 친목을 도모해서 참 좋습니다. 예, 옛날에 알던 분들, 젊었을 적에 알던 분들이 오늘 이렇게 와서 만나서 서로 손잡고 웃고 재미나고 이러니까 더욱더 재미나고 모든 것이 옛날 생각나고 정말로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말로 운동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렇게 모처럼 나와서 운동해보니까 기분 참 좋습니다. 제10회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는 식전 경기를 포함해 총 6개의 종목으로 마련됐습니다. 투호, 한궁, 프리킥 다트, 협동 공튀기기, 슈팅스타, 고무신 낚기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경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안전을 위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줘야겠죠?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몸을 풀고 난 후 각 8개 읍면에서 한궁 대표 선수들이 출격했습니다. 각 읍면의 대표 선수들은 매 경기 최선을 다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쳐나갔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응원하는 주민들의 응원 역시 뜨거웠는데요. 그 뜨거운 열정 덕분에 체육대회는 더욱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경쟁인 와중에도 어르신들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나가며 함께하는 행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 우리가 등수에 들어야지 1등 할 겁니다. 평창 1등 할 겁니다. 아, 너무 좋죠. 이거 단합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참 건강하게 한마디로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즐겁습니다. 네. 우리 평창 화이팅! 노인 체육대회에 놀러 왔지. 아, 올해 한 3번째. 아, 날씨도 좋고 뭐 더 좋은 것 같아요. 1등 해야죠. 노력해야죠. 최대한으로. 즐거운 시간인 만큼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자리 잡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필수인데요.
기본적인 건강검진부터 다가올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필수 정보도 전했습니다. 또한 평창 여성의용 소방대도 봉사활동을 하며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우리 지역을 지키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평창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 이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인들도 또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말고 한궁 던진다든가 고무신 낚기 뭐 이런 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경기 그런 거를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사람도 제가 해당할 때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항상 건강하시고 같이 저와 같이 영원히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0회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평창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욱 활기찬 노후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10회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열정과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한데요. 더욱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내년에도 후년에도 모든 어르신들이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해피츠백 심혜인입니다. 지난 25일 평창군 봉평면 가산공원 일대에서 가산 이효석 선생의 77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이효석 문학선양회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효석 선생 유족 대표를 비롯해 각 사회단체장 및 추모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이효석 선생에게 편지 쓰기 대회에서 입상을 한 봉평초 3학년 안세빈 양의 편지 낭독과 봉평초 6학년 김가현, 봉평중 3학년 진우림 이태경 학생의 이효석 선생 문학작품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효석 선생이 그리워하던 고향, 봉평의 눈부신 하늘 아래에서 문학의 정신을 기리고 추억하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4일 이효석 문화마을 일원에서 제40회 전국효석 100일장과 제2회 전국효석 사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100일장과 사생대회는 제77주기 가산 이효석 선생의 추념식을 맞아 진행된 문학공감 프로젝트 봄날 문학의 숨결 속으로의 일부로서 이효석 선생의 문학정신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학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작년 처음 선보였던 전국효석 사생대회 프로그램은 올해 한층 더 강화됐으며 이외에도 소설 체험북과 함께하는 문학답사, 학생 퀴즈 대회, 문학 작품 속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9월 7일부터 15일까지 펼쳐지는 2019 평창 효석 문화제는 소설처럼 아름다운 메밀꽃밭이라는 테마로 올가을 추억과 사랑을 담고 찾아올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봉평 이효석 문화예술촌 내 나귀 광장에서 제1회 전국 효석 휘호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효석 문학선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서예 및 문인화 작품을 창작하는 예비 작가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이효석 선생의 예술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대회 이후에는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글 서예 부문, 한문 서예 부문, 문인화 부문으로 나뉘어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입상작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은 상금을 수여받았으며 당해 효석 문화제 기간 중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제4회 평창 누들 페스티벌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메밀의 고장 봉평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누들 페스티벌은 평창 누들 페스티벌 위원회가 주최하고 평창군과 봉평면 각 단체가 후원하는 지역 향토 음식 축제입니다. 올해는 국수야 놀자라는 부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소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식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전통 메밀 음식 만들기, 전문가와 함께하는 누들 요리 만들기, 전통 찰떡치기 등의 음식 체험 프로그램과 메밀국수, 산채 메밀 파스타, 메밀싹 육회, 해물 메밀 파전 등 평창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메밀 먹거리를 선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전통 민속놀이 체험, 전통 민속공연, 메밀꽃 열차, 뗏목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는 물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4일 평창군청에서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4개 시군 지자체별로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의 경우 평창역과 진부역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역세권 종합 기본 구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KTX 역세권 개발 용역은 강원도와 평창, 강릉, 동해, 횡성 4개 시군이 역세권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 1월까지 1년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2019년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100세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보다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홍보 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정의 예방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원과 지역농축협 등 평창군 총 8개소에서 운영하는 건강 100세 지원센터는 지역주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위험도 측정과 건강교육, 자원관리, 전산등록 등 거점지역 보건관리를 실시합니다. 평창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로 심뇌혈관 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또 지역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자원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 운영을 통해 건강생활의 실천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2019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평창군 야영장연합회가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평창군 야영장연합회는 국도비 6,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5월부터 10월까지 평창군 소재 캠핑장에서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내 관광지 및 축제와 연계해 안전교육, 전통공예 문화예술체험, 세대소통, 가족 캠핑요리 경연대회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창군 관내 축제나 관광지 등에 방문하고 각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후기 게재,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품 구매 영수증 활용을 통한 이벤트 참여 유도로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야영장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평창군 민간 야영장 3개소가 2019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1개소가 2019년 야영장 화재안전 확보 사업에 선정돼 국비 6,36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평창군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입니다. 평창읍에 위치한 윤원 환경에서 분리선별원 2명을 모집합니다. 차량 소지자 및 인근 거주자여야 합니다. 대관령면에 위치한 고령지 농업연구소에서 포장 및 온실관리원 2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합니다. 용평면에 위치한 평창기업 기풍에서 축산물 입출고관리원 1명을 모집합니다. 일종 보통 운전 가능자여야 하며 인근 거주자, 청년층 및 남성을 우대합니다. 평창읍 평창두부에서 배달원 1명을 모집합니다. 일종 보통 운전 가능자여야 하며 남성을 우대합니다. 봉평면 휘닉스 평창에서 세척원 1명을 모집합니다. 남성 및 자차 출퇴근 가능자, 그리고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그 외 일자리 정보는 평창군 일자리 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피700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